강원 MBC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지사 후보들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두각을 보이는 후보 없이 보수와 진보 표심이 반영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릉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무소속 김한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항 시인인 김지하 선생이 원주에서 별세했습니다. 민주운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선생을 추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